갑시다. 갑시다. 아, 치마 어떻게 옮기지? 잠깐만. 내려올 때는 퉁퉁퉁해서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갖고 올라갔나. 여기 봤다. 비가 오고 갯바위에서 너무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신발을 모르고 잔뜩 들어왔고요. 진짜 여기 온 거겠네요. 모자부로 가세요. 삼성동이야? 오, 저기 위험하지 않나? 저기? 오, 저기까지 올라가시네? 나도 감성동 잡고 싶다. 아유, 카메라가 너무. 내가 카메라맨이 따라다니면은 상관이 없는데 혼자서 저기서 장비랑 다 놓고 내가 혼자 촬영을 하면서 낚시를 해야 되니까. 아, 비 또 내려. 비가 계속 오는데? 갈치채비. 어? 홍치바늘, 연지학 홍치바늘에 갈치채비로 이렇게 비와 요 발꽃지 팥꽁치가 떠있기 때문에 거의 위에 떠있는. 시작할게요. 내 꼬리 떼고 머리 떼고 팥꽁치만 빼고 내가 다 해본 것 같아. 비 많이 오는데? 아씨, 비 많이 오는데 어떻게 비봐. 세 번째 포인트. 테테라 쪽에서 나오겠죠? 아니, 중간 지점에서도 어디 나오더라고. 하고 계시고 이쪽은. 어? 아, 빠졌어 지금. 옵스. 아, 뭐야. 아, 짜증나. 아. 네. 잡았다.
질려버렸다. 사이즈 좋다. 뾰족해, 뾰족해. 아, 하쿠치 이게 뾰족하구나. 뿌이.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추워? 어제도 그렇고. 이제 말거지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아, 멋있다. 이거 한 마리로 할 수 있는 거. 뿌이 뿌이 뿌이. 화장실도 딱 있고 완전 잘 돼 있어 여기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기절 시켰고 휴일 때는 낫겠지? 이제 잘하지 않아 나. 쭉쭉쭉쭉쭉쭉. 이번에 나온 거 신제품. 근데 나도 되게 신기했던 게 이거를 집에서 먹어봤거든. 먹어봤는데 되게 옥수수 맛이 되게 많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옥수수 맛은 별로 안 나고 얼큰해. 달달한 그 맛도 약간 그 옥수수의 그 약간 달달한 맛도 섞여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 얼큰해. 나는 면 자체가 튀김면이 아니야. 튀김면이 아니고 건강한 라면. 보시면 이렇게 스프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노래. 튀기지 않은 면. 나는 왜 건강라면 하면 되게 담백한 맛 생각이 나는데 먹고 되게 놀랬던 게 얼큰한 거야. 엄청 얼큰하더라고요. 담백한 맛이라고 생각하고 딱 집에서 먹는 순간 뭐 되게 얼큰해. 그리고 약간 그 얼큰함 뒤에 좀 약간 달달한 맛도 있어. 안에 내용물은 보여드릴게요. 건더기 이렇게 옥수수가 들어있어. 옥수수. 옥수수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옥수수가 얼큰한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양이 작아 보이는데 먹으면은 은근 양이 많아요. 술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낚시 하시는 분들 대부분 술 좋아하시잖아요. 술 드시고 먹으면 굉장히 얼큰해요. 지금 물 끓고 있거든요. 물을 지금 끓고 있거든. 오늘 한 끼 귀여워. 어떻게 빨리 먹어야겠다. 팥꿍치 우선 먹어볼게요. 완전 맛있다. 와, 핫국치 완전 맛있다. 되게 부드러운데? 까 억센 거 없애기 잘한 거 같아. 하나도 안 비리고. 완전 맛있다. 왜 이렇게 겁나 맛있다.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회가 되게 약간 은근 쫀득쫀득한 맛도 있어. 겁나 맛있다. 많이 잡을걸. 아, 오늘 너무 늦게 잡아서 짜증나. 옥수수면은 면이 이렇게 생면이야. 보시면 면이 이런 약간 뭐라 하지, 국수 같은 느낌이야. 국수 같은 느낌. 면이 튀기지 않은 건강한 라면입니다. 얼큰하면서 약간 옥수수 달달한 맛이 있어요.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기 되게 좋고요. 아침 식사로도 괜찮고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덜 가고 간편하게 야외에서 먹기도 정말 좋아요. 이 옥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옥수수. 감성동 낚시하다가 옥수수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옥수수를 꺼내가지고 나도 먹고 감성동도 나눠주고. 죄송합니다. 이게 먹다 보니까 건더기에 옥수수가 그대로 있거든요. 커서 씹는 맛도 되게 좋아요. 아, 국물이 아주. 와우,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이야, 이 고양이들이 냄새를 맡고 오다니. 이 고양이도 옥수수를 좋아할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냐옹, 냐옹. 안녕. 또 올게요, 우진. 빠빠. 빠빠빠빠.